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 봉독회들이 말씀 가지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사 안수식과 중직자 임식식의 일정으로 태국 전도 캠프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캠프팀과 그리고 남은 모든 캠프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할 때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기회, 이 가치를 알고 놓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빚어내는 삶을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삶을 보고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의 뜻을 이해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바로 참지혜 인생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참지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고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나 방식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지혜있다 하지 않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이제 2023년 수학능력시험 일인데 고3 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에 그한 시간조차도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깝게 흘러갈 것인데 그리고 주말이 되면 평상시에 좀 부족했던 잠을 자두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보충하러 학원에 가거나 공부해야 되는 그한 시간이 아까울 것인데 주말에 교회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주말에만, 주일에만 가는 줄 알았더니 평일에도 간다 그러고 방학 때도 간다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주위 친구들도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거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디가 있냐? 교회가 있는 거죠. 일요일도 교회. 일요일만 가는 줄 알았더니 수요일도 교회. 오늘처럼 어, 금요일도 교회. 수근만 갑니까? 화목도 갑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다 월, 화, 교회 가 있는 거죠. 시간 없다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한푼두푼 아껴 가지고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해야 될 건데, 그것도 해도 모자르는데, 어디에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헛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시선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때 자칫 우리도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그럼 내가 어리석은 건가?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럼 내가 틀린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이런 시선들은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이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이라 말하는 그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주도, 수도.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로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또 굉장히 발달한 상업도시 그 해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개방된 도덕적으로도 개방된 우리가 흔히 로마 문화라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도시가 그런 문화가 드러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풍습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많았냐?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음행하는 부분들. 성도끼리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성사를 하는 문제들. 결혼과 이혼이 빈번하게 오가게 되어지고 우상의 재물을 취식하는 등 이러한 세상의 문화 와 기준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면서 교회의 질서와 기준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오류들을, 교회의 오류들을 복음적으로 바로 잡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하게 사와야 될 기준들이 무엇인지 건면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생활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헛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죠. 15장이 어떤 장이냐? 부활장입니다. 그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5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는 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또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훨씬 유익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적 사실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벌써 11월 16일로 11월도 절반이 다 갔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새로운 회기가 한달 앞선 12월달에 시작하면서 사역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11월은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보고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0일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또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정리하고 또 감사거리를 찾는 그런 시간표죠. 즉,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가 감당한 직분과 사역을 돌아보실 때한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그일의그 그 수많은 또 결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보냈던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응답과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올해에 주신 이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응답을 발판으로 삼아 2023년 또 새롭게 주실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본격적인 237 성교 시대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설명하고 변증하고 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리. 이 승리며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 승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추구하는 거죠. 모든 기업의 활동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도 승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1위가 되기 위해서. 개인의 영업 활동들 뺏고 뺏기는 걸 가운데 내가 그 거래처와 그 현장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당연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의 단위까지 내려가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 승리라는 개념은, 승리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가운데 그 누구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누구도 지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어, 막질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축구를 하면요 볼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어게 허탈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담당 교육자께서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했던. 넌 뺏기고도 웃고 있냐? 기분 좋아서 웃습니까? <laughs> 허탈해서 웃는 거지. 지금은 지는 게 너무나 또 싫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농구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에 4패를 했거든요. 4연패요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7연승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다 그렇습니다. 지는 거 너무 싫어요. 이기는 거 너무나 좋고요. 뭐 교육자리에서 다, 다 져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빠득빠득 이깁니다. 여기 또 증인도 계신데 빠득빠득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고요. 또그 승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때로는 뭐로 오느냐? 도구로 옵니다. 그리고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내고 매워내고 얼매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스포츠는 프로야구인데 이제 야구가 우승팀 가려지고 한 시즌이 마무리되고 스토브리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스토브리그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FA 최대화라고 불리는 NC의 양의지 선수 포수인데. 어디로 갈 거냐? 어느 팀이 데리고 갈 거냐? 이게 지금 최대 이슈거든요. 그 저도 아, 내가 응원하는 팀에면 데려갔으면 좋겠다. 원래 친정팀이거든요. 그 팀이. 와, 오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철수했다더라.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런 게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한팀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선수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읽어본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뭐였냐?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선수의 몸값이 4년 125억이에요. 4년에 125억. 그 경쟁이 심하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그럴 경우에 계약을 하고도요. 이러한 무리한 지출이 구단의 재정성 악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다른 투자를 못하고 더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 오히려 얻고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자는 승자인데 승자는 왜 저주를 받습니까? 아이러니 하잖아요. 아이러니 한게 세상입니다. 승자는 승자인데 저주가 있는 승자. 그 외에도요, 나 자신은 오로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안녕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내가 입을 거, 내가 쓸 거, 내가 먹을 거다 아껴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자, 즉, 개인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추구해 왔는데, 그래서 돈은 벌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니, 정신 차려보니, 가정은 깨져 있고, 아내는 나가 있고, 자녀들은 떠나버리고, 내 몸은 상해 있고, 오히려 승리를 추구해 온그 삶이 자격이 뭐로 옵니까? 독으로 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는 진짜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그 지식의 탑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한 인기가, 나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그가 부하, 그리고 권력, 쾌락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얼가매고 오히려 나를 갈아먹게 되어진 그런 많은 모습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승리자들이 수많은 성공자들이 동일하게 토로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병?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왜 공황장애입니까? 내가 쌓아 올린 그 성공의 수단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일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겪는 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이런 말이 그 승리의 수단이 나를 오히려 얼가매고 갈가먹고 독이 되어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 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날 불렀던 그 찬양처럼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속해서만 드러나는 그 사람의 죄성과 죄책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의 조건들로는 승리의 수단들로는 도리어 그것이 나를 막는 한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져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 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절대 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승리의 조건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한 사도 바울이 55절에 이렇게 승리의 찬양,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말이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하고 유일한 승리, 참으로 자유한 승리가 있음을 깨달은 바울이 또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도 그리스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그리스도라. 그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리스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오래된 영적인 배경들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배경을 치유하시고, 나의 오래된 문제와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한계와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졌고, 또 발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과 원죄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되 영원히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다 끝내시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오늘 우리 현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우리를 묶을 수가 없고 우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승리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고 그 확정된 승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요 정말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와 전도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이말 안에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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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세례식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은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결과는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또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나는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데스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하여 같이 죽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 하나님 보시 때 우리는 살아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완전한 승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정말 날마다 누리시고요. 또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메시지로, 여러분,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메시지로 붙잡혀져야 나의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올한해 동안 지나온 나의 모든 이 여정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나의 그리스도 대신 나의 그리스도 되어진 이 은혜와 응답들을 올 한해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을 살리는 나의 망대. 언제 나의 메시지,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를 가질 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해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지만 또 최근에 한번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지난주 세례식 때또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2022년에는 세가족 위원을 담당해 오면서 한해 동안 진짜 거의 쉬는 주가 없이 세가족 사주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사주교육을 진행하고 그때 사주를 수료하신 분들이 그대로 또 오주 훈련으로 이어지고요. 그 오주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이번 세례식 때그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름과 얼굴이 매치되진 않지만 아 이분도 맞아. 이분도 올해 세가족이었는데 이분도 올해 사주교육을 받았는데 이분 아 이런 수료했었는데 기억이 나면서. 또그한분한분 한분 제가 매주마다 이 세가족 신방 보고를 저도 공유를 받거든요. 이분들이 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 오셨고 또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 동기가 되어져 복음을 듣게 되셨고 교회로 오게 되셨는지 또 생각이 나고 오셔서 무엇의 은혜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세례를 받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그 안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신 분들도, 분도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것이 정말,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이 저세 가족 한 영혼에게 답이 되어졌고 또그 사람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 증거와 그 고백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결론 내리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어지는 나의 메시지,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작은 은혜와 응답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은혜와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늘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확정된 승리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라는 이 표현은 마치 그 의자가 네 가지 다리로 섰을 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확고 부동한 모습과 그 자세, 그렇게 튼튼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미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여 굳건하게 된그 상태 마음을 정하여 굳건하게 되어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견실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상태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될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어떤 반석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반석 그터 위에 그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내가 그 반석 위에서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듣고 내 노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어질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도 아니요, 내 기준도 아니요, 내 경험도 아니요, 내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고 다 찾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언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강단의 말씀과 완전히 원리스, 그 말씀의 흐름과 완전히 원리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흐름을 주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강단의 흐름이 지금 무엇입니까? 10월 16일 본당헌당 예배 후로, 에베에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말씀들가 맞물려 무엇을 교회의 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냐, 본당헌당 이후에 본격적으로 237 선교 시대를 열 것인데,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서야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237시대에 걸맞는 영적 감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떠한 새 사람이냐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데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라 지혜 있는 자곧 교회 같이 행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관을 갖추어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로 서고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지금 강단의 흐름일 것이고. 이런 흐름을 타서 이제 본격적인 237 선교 시대에 힘차게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도 그렇고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사도 그렇고요, 말씀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날 그 상영하는 머슴바울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목사 1호 목사인 김창식 목사님신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전해준 산상수훈 그 말씀을 읽고 이 분이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조선인 최초의 목회자로 서게 되었다. 그 말씀 산상순의 그 말씀 하나가 이 목회자에게 완전한 감명이 되어 변화가 되어 그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렇죠. 진짜 말씀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럴 것인데 그냥 말씀 하나가 아니라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여정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말씀의 성취를 계속해서 맛보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행복을 찾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예배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고요. 예배 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의 답을 계속 찾아가시고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받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지속해서 기도해야 될그 기도의 제목과 내가 도전해야 될 영적인 방향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매일 가운데 주일 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결론 내리면서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또 말씀 꺼내어 멈춰서서 기도로 의미를 찾고 기도로 의미를 발견하는 그 기도의 흐름. 그러면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또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루에 이 매듭을 짓고 또 내가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영이 나의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의 집중 속으로 이게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요, 완전한 그 기도의 행복 속에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색하고 잘안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방법 찾는 게 빠르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더 빠르고. 근데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흐름. 여러분 운전을 해 보시면 운전을 하면 도로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에 흐름이 있습니다. 도로에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초보자라고 도로가 어색하고 양옆에 차가 어색하고 무섭고 운전이 잘안 된다고 브레이크 밟아서 멈춰 서면요. 사고 납니다. 그냥 그냥 가면 돼요. 10km로 가든 20km로 가든 가고 있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벗어, 바꿔 나가지 나는 사고 안 나고 그냥 갑니다. 초보 때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멈춰서면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어색해서 멈춰버리면 더큰 사고가 나버립니다. 그 흐름 속에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천선명령 못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차선도 바꾸게 되고 속도도 내게 되어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능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어색해도 멈춰 서지 마시고요. 계속 그 흐름 속에 천천히 가도 천천히 가도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체질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뭐 하면 되냐? 이제 조금만 현장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조금만, 조금만.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누리고 있고,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증인의 축복을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뭐 영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방향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내 삶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카페에 가서 카페 주문하면서 전도지 한장줄때 그분이 읽어볼 것 같습니까? 안 읽어볼, 읽어볼 수도 있겠죠 안 읽어 볼수 있겠죠. 그분이 읽어 보고 안 읽어 보고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난 전한 거예요. 뭐가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 방향을 맞춘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보내 주는 겁니다. 주파수가 통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나의 성숙에서 작은 전도의 실천을 찾아보시고 방향을 맞춰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예원교회는.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많이 다들 진짜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동기들을 계속 찔러 주잖아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번 주 지난번에는 영접 운동 일으켜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전도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동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해주고. 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회라는 것이요. 진짜 감사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인 27일에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가 열려집니다. 이 기회를 진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역에 보니까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은요, 이 세시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올려고 하고, 어떻게든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초청하고 어떤 분이 일곱 장 사가지고 다 나눠줬다 뭐 이러기도 하시고 주위에 많이 초청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도 초청하려고 보니까 왜 이번엔 세시봉을 불렀냐? 자기는 다른 가수를 좋아하는데 다른 가수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에게 말해야 되느냐? 이러신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이 사람 불러주세요. 뭐 임영웅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영웅 오면 커버넌트로 해서 해야 됩니까? 어쨌든 뭐 임영웅이든 뭐 누구든 뭐 기도하십시오. 그럼 또 응답이잖아요, 내가 오게 되면. 근데 또 저와 같은, 아 저는 이제 20대 아니, 2, 20, 30대나 저와 같은 이제 저 이제 40대인데 조금 세시봉 뭐아 그래. <laughs> 아 이거 들면 누구 들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아무 뭐 그래, 그 아, 맞더라고요, 저는요. 뭐 저는 조영남 김세환, 뭐정누구 어, 정훈입니까, 정춘입니까? 네뭐저 네, 모르겠습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하라고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말을 정리하면서 만약에 제가 직장생활하고 있으면 제가 40살이기 때문에 보통 과차장 연차거든요. 계속 직장 시작을 했으면 그럼 저는 티켓 두 장을 딱 사서 예쁜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잘 담아서 제가 있는 그 부서에 저 위에 상사 부장님이나 회사가 크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니면 뭐큰 회사면 뭐 임원, 뭐 저형 같은 경우는 뭐 교회, 학교에서 아 그런다. 회사에서 뭐 상무님, 뭐, 뭐 이사님 만나니까 이렇게 몇장 사가지고 한 장은 부장님, 한 장은 팀장님, 한 장은 이사님, 한 장은 뭐 사장님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부장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콘서트인데 제가 특별히 부장님이 생각이 나서 특별히 생각 났겠습니까? 특별히 생각이 나서 제가 두 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드릴 테니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도 좋고, 정시간 안 되시면 주위에 그냥 양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면 얼마나 이쁨 받겠습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모든 걸 전도로 연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해 볼수 있을까? 조그만 방향. 맞 주는 이 전대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라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부장님이 다음에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전도를 또 주고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자의 삶.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힘있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에 이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묵상한노다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을 결산할 때 내가 무엇을 남겼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성과와 업적으로 한 해를 평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 모두 자신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르니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것을 남기고 가는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라 거죠 이걸 알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가 왜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가 남겼다고 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여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솔로몬의 고백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남겨 놓았느냐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남겨 놓았느냐 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그저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달려가느냐? 누구와 함께 내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헛된 것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진히 나타내고 전달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를 쓰임, 쓰셔서 인생의 절대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엇이 주의 일이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어, 교회의 직분 말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곧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구산 보호자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말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충만 속으로, 우리의 귀신이 생명처럼 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생명까지 전달하는 전도의 삶 속으로 이삼신 나라 오천조 복음하 인생의 방을 맞추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인생 절대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